진짜 심하게 인종차별 맞은 건 처음이라. 새로 찍고 있었어.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은 제가 잠깐 한국 들어온 김에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진짜 오랜만에 찍으려고 그래요. 제가 벨기에 있을 때 살이 정말 엄청 많이 쪘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딱 한 달 전인데 진짜 심하죠? 아 진짜 심각하죠? 얼굴 터질 것 같아.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되게 뚱뚱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짜잘한 습관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오늘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하루에 1리터 마시는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어를 써서 디즈니 채널을 구매했어요. 여기서 네덜란드어 공부하려고. 제가 그 디즈니 공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 좋으니까 스태퍼를 타면서 이거를 볼게요. 한국 와서 달라진 거는 이런 짜잘한 유산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땀나는 게 싫어요. 여름에 땀나면서 운동하는 게 싫어가지고. 15분? 엄마가 쓱배송 도착했다고 정리하라고 하셔서 봤는데 사람 거는 두부랑 껌콩 다 강아지 거, 치킨, 떡밥말이 다 강아지 거예요. 구찌야 골라봐. 이리 와. 뭐 먹을래? 그거 먹을 거야? 이거는 치킨이야. 치킨. 야, 너 침을 너무 묻혀서 안 열린다. 얌.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먹어요. 벌써 다 먹었어? 루이즈 다 먹었어? 하나 더 먹어. 끝. 그만 먹어. 너 돼지래. 너 선생님이 돼지래. 응? 돼지래. 이거 애기들도 쓸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제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려서. 지금 3시쯤이라 커피가 필요합니다. 칙칙폭 들으면서 너무너무 멋있어. 그 모카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라 작년에도 영상에서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하나 남은 거라 좀 꽝을 골랐어요. 원래 여기까지 꽉 차야 보석이잖아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공복 시간이 되게 길어요. 한국 와서 좀 시차 적응 못해서 길어진 것도 있고 저녁을 7시에 먹고 한 9시까지 뭐 간식거리 막 초코 이런 거 9시까지 먹다가 다음날 아침 안 먹고 4-5시쯤 좀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총 20시간? 19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간헐적 단식이 됐어요. 여기 짐볼 위에서 앉아서 일을 하면은 골반도 교정되고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골반 딱 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코어가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하실 때 이렇게 짐볼 위에서 하면은 내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짐볼 하나 사는 거 진짜 완전 추천. 유니크 플레이스 인 벨기에. 유니크 플레이스 인 벨기에.
België heeft special vlees. België heeft special vlees. 오늘은 명란젓으로 명란 콜드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쿠팡에 샀는데 진짜 쌌어요. 명란젓이 다이어트에 좋잖아요. 어떻게 갈아? 리뷰에 실하다는 그게 많았어. 좀 크고 맛있다고. 안 긁어지네. 튀김 한 스푼 정도? 카펠린이면 더 좋은데 그냥 스파게티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만큼 7분 삶을게요. 끓는 동안 소스 만들게요. 설탕 대신 흡수 넣어준 젤러스 반, 수유 3스푼. 들기름 너무 맛있어. 저희 집이 야채가 항상 많은데 이런 사소한 습관도 좀 살 빠졌던데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데이지 있을 때 깻잎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어, 깻잎 향 너무 그리웠어. 풀어주면 돼요. 불지 않게 들기름 한 스푼. 짠! 진짜 딱 여름 콜드 파스타? 다이어트에 진짜 좋은 혈당 안 올라가는 그런 파스타예요. 지금 만든 지 좀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 솔직히 따로 다이어트식을 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양을 조절해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소식자여서 치킨 두 조각 먹고 배불렀는데 지금은 여섯 조각. 그래도 막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먹어서 빠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해산물 좀 많이 먹거든요. 벨기에에서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뭐 맥주 뭐 이런 건 당연하고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초콜릿도 뭐 1유짜리조차도 너무 맛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 조각씩 먹는 다음에 거기서는 정말 반 아니면 한 통을 다 먹었고 감자튀김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감자튀김도 매주 먹고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은 치킨 한국 와서 3주 동안 딱 한 번 먹은 거 말고는 치킨도 안 먹었고 스트로바프 이게 스트로와플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두 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카라멜이 들어있어. 이 한 통에 1000칼로리가 넘어요. 정말 살찔 수밖에 없겠죠? 이 살이 차곡차곡 찐 거기 때문에 차곡차곡 빼야 돼요. 작년에 제가 엄청 뼈말라 했잖아요. 그 눈이 푹 들어가서 뭐 피부과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콜라겐 주사 맞으면 된다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으면서 천천히 돌아가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아. 제 나이에 이제 확 빼면 큰일 나요. 확 늘어지는 건 그렇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좀 슬픈. 제가 벨기에 있다 그러면 인종차별 친구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좀 안 좋은 거는 빨리 까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안 당해봤던 것 같아요. 뭐 캐나다에서도 잠깐 있었고 뭐 하와이에서도 잠깐 있었고 어쨌든 그 몇 개월씩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당했던 거를 벨기에에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어쨌든 세 번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은 예전엔 저도 싸웠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었어. 저쪽에서 아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갔지. 근데 이 아저씨가 굳이 내 쪽으로 와서 어깨빵을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 딱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어로 왜 치냐고 그 사람이 네덜란드어로 뭐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오른쪽으로 비켰는데 네가 와서 치지 않았냐 이렇게 나도 어느 정도 표시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나 이렇게 맞나 싶었어. 나는 약한 아시안 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고 뭔가 거기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싸웠는데 이렇게 다가오더니 뭐라 뭐라 말하고 가더라고. 뭐 그렇게 인종차별로 내가 맞아본 적은 처음이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에 캣컬링 정도는 있었어. 근데 나를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맞은 건 처음이어서 거기서 진짜 충격을 받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카페에서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저한테 차오차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계도 아닌 중국계 이름을 나한테. 그때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쁜 날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니도 한번 당해봐라. 따라가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왜 차오차오라고 하고 갔어? 그랬더니 너 차오차오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핸드폰을 꺼내더니 갑자기 나를 찍으면서 너 나 찍어? 그럼 나도 너 찍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너무 패닉인 거야.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나는 그 영상을 급했는지 끝에 차 뒷 번호만 찍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찍히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브뤼셀에 총기로 두 명을 쏴 죽였나? 하여간 총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아 저런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는 죽어도 내 나라에서 죽고 싶다. 싸우지 않는 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후부터는 싸우지 않았어요. 벨기에 사람들 대부분 친절. 순박한 느낌?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느낌? 애매하게 인종차별하는 게 있었어요.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인종차별이었어요. 제가 언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어 배우려고. 내 수업 시간에 이런 예문이 있었어. 네덜란드어가 중국어보다 쉽다. 근데 그 예문을 선생님이 쓰시면서 갑자기 나를 딱 쳐다보더니 맞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 한국인인데. 그 선생님이 나 한국인인 것도 알았어. 뭐 한국인이면 뭐 중국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선 한국은 중국이랑 다른 알파벳을 써?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네?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미묘하게 들어오는 이거를 인종차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 선생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 같아. 또 그때 스피킹 테스트를 그 선생님한테 봤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아파트에 대한 질문 뭐 그런 프리토킹을 했는데 저한테는 내가 며칠 전에 아빠랑 거리에서 아시안을 봤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아빠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 근데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네. 호기심인 것 같은 표정으로 물어봐서 이 선생님이 진짜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다고 믿고 싶어. 일본인들이 더 머리 염색한 사람이 많다 이랬더니 제가 딱 막지금 그 말인가? 너도 염색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 그러면 니네는 프랑스인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을 해보려다가 그 사람이 내 채점을 해주는 거고 굳이 또 머리 아픈 일을 만들기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태도에 대한 걸 말했는데 아 나는 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야 해서 일부러 미묘하게 물어본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한 달만 그렇게 빡세게 당하고 그 후로 얼굴이 현지화가 됐는지 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뭐 별로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다이어트는 먹는 게 없어요. 살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빵도 아직 안 먹었지만 굳이 배가 안 고프면 먹지 말자. 초코도 먹고 싶으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뭐 한 조각씩 먹자. 지금 한 달 내내 먹고 있어요. 운동은 강박까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왜냐면 운동 많이 하면 배고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폭식해요. 팔 뒤에? 저 팔뚝이 빼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 뒤에를 주로 하는 운동을 하는데 10번 정도? 이렇게 발을 딱 디디고 그냥 10번, 20번 정도 하시면 돼요. 덤벨은 하나당 1.5? 너무 무거우면은 저는 승모가 올라가가지고 덤벨을 뭐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은 라인이 확실히 조금 더 빨리 이쁘게 잡혀요. 이것도 해줘요. 이거는 일자 어깨. 저처럼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살짝 굽히고 이렇게 이것도 팔 뒤에 이것도 10번, 20번 정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기에 마음 먹기가 쉬워요. 뼈말라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에서 조금 마른 정도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요리 컨텐츠를 되게 많이 찍고 있는데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쓸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쇼츠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하는 거.